안녕하세요, 이만세입니다. 자, 오늘은 사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주 팔자를 가지고 체질을 본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그뭐 어떻게 보는 거야? 하는 걸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앞으로 뭐 계속 저희들이 설명을 할 겁니다. 이제 요렇게 이렇게 한다, 저렇게 저렇게 한다 하면서 이제 하는데, 오늘 이제 저희들 북극성 3, 이제 역학 전문가 프로그램이죠. 그 프로그램을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오늘 제가 그 비공개로 전송을 시켰습니다. 그 카카오톡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딱 이렇게 링크해서 링크를 하면 이제 그 유튜브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그걸 영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생일, 자기 생일을 가지고 몇년 몇월 며칠 날 태어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오행이 어떻게 어떻게 있고 뭐 이제 그걸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방법, 그걸 제가 강의한 게 아니고 황세란 박사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이제 강의해 놓은 걸 제가 살짝 전송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되네. 이러니까 맞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네, 그거를 제가 전송을 시켰습니다. 그 우리 이제 흔히 뭐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거 있죠. 놔두면 똥 된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거 전송시킨 거 황사람 박사가 알면 제 혼날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지식이라는 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싹 넣어보면 그걸 뭐 제가 다시 받아올 겁니까? 뭐 빼올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딱 전송시켰는데 여러분들이 빨리 보세요. 빨리 한 10번 정도 보세요. 한번 보고 또 보세요. 10번 정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영상 하나만 보고도 이제 사주팔자 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내 몸에 있는 오행들이 이제 어떤 게몇 프로고 뭐 어쩌고 이제 하는 게이 영상 하나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아, 물론 영상이 두 개입니다. 이제 한 개, 두 개, 1부, 2부 이래 시리즈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2부는 제가 다음에 또혼안 나면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1부 내용만 해도 엄청납니다. 제가 어떤 내용인가 살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요게 그 여러분들 보낸 이제 동영상 제목이 생일과 오행 1편입니다. 다음번에 제가 혼안 나면 2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황세람 박사가 이제 실제로 그 강의하는 모습이에요. 여기는 그 부산 친구청 평생학습관에서 이제 강의하는 걸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자, 요렇게 요 사주가 지금 나와 있죠. 예, 요 사주 가지고 어떻게 이제 본다.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전부 초보예요. 뭐 진짜 이 갑을병정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이제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몇 개의 예제를 가지고 이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생일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어떻게 사주를 뽑는다. 그리고 뭐 요런 걸 지금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요 사주를 보니까 목이 뭐 5%다. 그다음에 화는 15%, 토는 5%, 금이 뭐고 수가 이제 70%, 뭐 요렇게 이제 돼 있다 하면서 이제 요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요 사주가 제한테 가려졌네요. 예, 자,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요 비중은 이제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행무게 실제로 이제 어떻게 이제 비중을 이렇게 그 한다 하는 걸 이렇게 아주 리얼하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행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북극성 3 프로그램이죠, 그죠? 예,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 사람을 이제 뽑는다 하는 걸 이제 요 수치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운하고 이제 또 어떻게 계산을 하고 대운은 어떤 비중으로 원래 사주에서는 어떤 비중으로 이걸 계산하고 있고 1년 운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다 해서 현재 체질은 불변이죠. 자기가 한번 타고난 체질은 불변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운에서 이제 이런 이제 기운들을 가져가지고 현재 이 사람은 이제 목이 얼만큼 화가 얼만큼 뭐가 얼만큼 이렇게 부족하다. 근데 그 부족이 병이에요. 그래서 이 기운을 가진 이제 이 기운을 가진 음식들을 발효해서 먹으면 몸이 건강해져. 이제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뭐 쉽게 뭐 이렇게 간단해 이렇게 하는데. 원래 알고 나면 다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개발하는 것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내는 것까지는 정말로 힘이 듭니다. 정말로 힘이 들고, 이거는 이제 뭐, 이제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제 황세람 박사가 이제 머리가 좋다, 뭐 천재다 이러면 본인은 굉장히 그 말을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머리도 안 좋고, 천재다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신, 하루에 잠 2시간, 한 2시간, 3시간? 뭐 많이 자면 3시간, 이제 2, 3시간 잠자고, 그리고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습니다. 밥도. 그래가지고, 저녁에 밥 먹으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저녁에 밥 먹으면 자잖아요. 근데 황선한 박사는 저녁에 밥을 안 먹어요. 예, 아예 안 먹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거든요. 예, 그래서 점심 한 끼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밥을 안 먹으니까 이제 저녁 시간을 마음껏 쓸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뭐 2, 3시 정도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럼 제가 한 3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제발 자. 이래가지고 겨우 재우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들을 1년, 2년 해가지고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이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론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실제 요거 가지고 하게 되면 거의 다뭐100%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7, 80% 이상은 이 이론이 그대로 들어맞는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저희들이 그동안 쭉 이렇게 임상을 해본 결과 거의 다 맞아 들어갑니다. 거의. 그러니까 한 7, 80% 정도 맞는다는 거는 보편적으로 다 맞아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사람 일이라는 거는 100%라는 게 없잖아요. 예, 그리고 50%라는 거는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고 그거는 우리는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는 그건 적중이 아니야. 근데 이제 7, 80%는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긍정하는 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저희들 북극성 3 이제 역학 프로그램을 임대하시는 분들한테 싹다 전송 다 시켰습니다. 자, 전송시켰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이게 뭐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탁 그거 하지 말고 카카오톡에 있으면 요거만은 여러분들이 꼭한 10번 정도를 꼭 봐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두번 보면 아, 세번 보면 아,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보면 몸에 싹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뭐 다섯 번 봐, 안 되면 열번 보면 돼요. 그러면 몸에 완전히 체화돼요. 그럼 어떤 사주, 어떤 형태가 오더라도, 요 공식을 착착착착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2편, 이제 1편, 2편, 1부, 2부로 되어 있는데, 2편은, 제가 다음 달 정도 돼서 가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만한 영상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어떤 분들은 뭐 여러분한테 한 달에 5만 원 받고 북극성 프로그램 임대해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줄 아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한열한몇명 임대했죠. 예, 그래서 이제 한 달에 열몇 명이 엄청난 거죠. 예, 그래 이제 했는데 뭐 그래봤자 10명 해봤자 50만 원, 뭐 12명 60만 원이잖아요. 그거 제 자동차 기름값 다 그래서 이제 그가 제가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조금씩 이제 이 사주 팔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또 우리는 이거를 체질 건강으로 싹다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체질 그다음에 마음 공부하는 이런 쪽으로 전부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제 그거를 여러분한테 서서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 20개월 동안은 뭐 재하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20개월 동안 저희들이 지금 하루에 평균 한개 정도씩 영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1년 같으면 영상이 365개죠. 그리고 만약에 20개월 같으면 거의 한 500개 가까이 영상이 갑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듣고 보고 이러다 보면 저절로 여러분도 모르게 사주를 보면 이 사람 지금 어디 아픈데?
저절로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 먹어야 돼? 저절로 나옵니다. 20개월 동안 저희들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팔자는 바꿀 수 없어. 어떻게? 여러분 마음을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안 좋은 일이 있어. 그안 좋은 일을 바꿀 수는 없어요. 예. 안 좋은 일을 무슨 수로 바꿀 겁니까? 운이 안 좋아가지고 들이닥친 일인데.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해석을 하느냐. 안 좋다고,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안 좋아? 해가지고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학까지 이제 하고 이러면 그안 좋은 일이 좋은 일로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근데 비록 안 좋은 일을 여러분들이 올해, 이번 달에 당하셨다 그래도 그거를 여러분이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을 할수 있어요. 예,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마음에서. 예, 마음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좋은 이야기. 지금 내가 이런 일을 비록 당해가지고 참 마음이 상하고 좀 그거 하지만,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저 이만석 선생님 운이 안 좋을 때도 있지만 다음에는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결국 운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린다 그랬어. 지금 내가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지만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다시 일어날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마음에서 얼마든지 좋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도 못한 사주 가지고 실제로 체질을 보고 모카토금술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거 정말 노하우 중에 노하우거든요. 네. 배우고 나면 별거 아니지만 이걸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데는 그 황세남 박사의 그 정말 막그참그 노력한 거는 저는 옆에서 24시간 보기 때문에 진짜 그 말을 하려고 목이 메여요. 그렇게 노력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 그걸 제가 돈좀 받고 여러분한테 보내는 게좀 사실은 이제 마음속으로는 약간 이제 황세남 박사 좀 미안한 마음은 뭐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그 황사람 박사의 좌우명이 그겁니다. 배워서 남 주자. 그게 황사람 박사의 좌우명이거든요. 그래서 놔두면 똥 되니까 어차피 이 지식들 이게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 그분들이 잘 활용을 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말을 황사람 박사가 자꾸 합니다. 자주 하고 그래서 저는 뭐말 들으면 말을 잘 듣거든요. 잘 듣고 바로 실행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한테 전송한 이거는 정말 노하우 중에 노하우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10번 보세요. 10번 보면 몸에 착 해가지고 사주 딱 보면 현재 이 사람이 어떤 오행이 부족하다는 걸 그대로 알게 됩니다. 그대로. 그리고 이제 2부 뭐 2편은 다음번에. 뭐좀 아껴가지고 이렇게 보내야지 또 재미가 나죠. 예,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다 퍼주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20개월 안할것 같아요. 이랬던 저랬던 저희들 이제 저희들이랑 이제 제하고 황사람 박사죠. 이제 우리들하고 여러분들이 20개월을 인연을 가지세요. 그 인연을 놓지 마세요. 예, 놓지 말고 우리하고 인연을 가지다 보면 저희들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이 저한테 낸 돈보다 10배, 100배의 그걸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드릴 거예요. 우리 좋다고 계속 이제 이런 걸 봐주시고 또뭐 이렇게 여기 좋은 말도 해주시고 이런 분들한테 이제 전 지금 늘 마음속으로 지금 뭐 완전히 지금 감동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고까지 제가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 개라도 더 퍼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영상 하나씩 이렇게 만든다는 게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좋아서 내가 하는 거지. 만약에 좋은 게 없다고 그러면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 신이 나고 지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또 공부해주면 더 좋죠. 네, 더 좋죠. 네, 그래서 막 오늘 욕하지. 잔소리 너무 하면 또 싫어하실 것 같아서. 자, 아까 그 요거 이제 방금 요거 보여드린 그 동영상 그거는 이제 카카오톡으로 여러분한테 전송을 시킨 거예요. 예, 전송을 시킨 거기 때문에 그걸 해가지고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일반인한테 공개된 건 아니에요. 예, 그거는 이제 이걸 아무한테나 막다 공개하면 좀 약간 아직은 제가 그렇게 안 착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볼수 있도록 공개하기에는 아직 이제 제가 그까지 뭐그 정도로 착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죠. 뭐 이제 사주 가지고 체질한다, 뭐 어쩐다, 이제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예, 뭐 그거죠. 그런 거 아는데 저희들이 그게 눈도 깜짝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걸 쥐고 있기 때문에. 근데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또 우리는 여기 이거 가지고 뭐 다른 걸뭐 한약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고 발효 음식. 이제 제가 또 다른 직업이 이제 이 발효하려고 하는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된다 했죠. 발효죠. 유원 플러스균입니다. 유원 플러스균. 이거 판매하는 회사의 제가 또 대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팔자를 공부하다 보면 결국 체질을 보게 되고 우리 인체에는 이 오행의 그 조합, 오행의 영향을 그대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볼줄 알게 되면 이제 검사 세상에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뭐또 쓸데없이 자, 그래서 우리 인체는 오행의 결과, 그 음양 오행의 그 결과, 그 변화들을 그대로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제 오곡백과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제 음식들이 있죠. 그것도 모조리 다 음양 오행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인체에서 뭐가 부족하다?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 여기서 뭐가 얼마만큼 내 운에서 이제 부족하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으면 올해 이번 달에 내가 뭐 먹어야 돼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습니다. 요거처럼 이 저울처럼 내가 얼마만큼 뭘 먹어야 돼 이런 걸알 수가 있거든요. 그냥 먹지 말고 저희들 발효 종자균 가지고 음식을 발효해서 그냥 더 좋아요. 근데 사람들이 발효해서 먹으면 뭐가 좋은데 이러는데 일단 맛있어요. 발효 음식들이 되게 맛있고 두 번째 이제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왜 음식을 미생물이 막 쪼개놨잖아요. 그래서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세 번째 똥이 잘 나와요. 똥이 네 번째는 똥잘 나오니까 잠도 잘 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냥 먹어도 뭐 나쁘진 않은데 이왕이면 이거 해서 하면 더 좋죠. 그리고 또 혼날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들 북극성 3 네, 이 역학 프로그램을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발효 종자균을 이제 구입을 하겠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럼 여러분한테 한좀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할인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거 이렇게 끼워주거나 뭐 이런 걸 이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공부하시는 분은 저는 이뻐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는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20개월 동안 이제 뭐 오만 갓대만 거 자꾸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